한국 타이어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3,964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세 자릿수 증가한 수치입니다. 106%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2조 3,401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실 매출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이 속도는 더 빨랐는데요. 슈퍼카와 고성능 전용 타이어 연구 개발을 한 결과다라면서 한국 타이어 측에서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전 공장 화재로 인해서 영업 손실액이 800억 원대로 잡히긴 했지만요. 일단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름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이어서 카카오 관련 뉴스입니다. 국민연금 측에서 카카오의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로 상향한다라는 이 기사가 어제 한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나왔고요.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측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이 목적을 상향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줄였습니다. 카카오의 주식 지분율을 6.36%에서 5.4%대까지 축소를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는 적극적인 주주의 역할을 해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을 했는데요. 주식 지분율을 5.02%에서 4.45%대까지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롯데웰푸드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06억 원대,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1조 원대를 넘어서면서 1조 865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품목별로 보면은 껌과 스낵, 건과 빙과 쪽의 매출이 늘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웰푸드의 이 주가 흐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네, 테슬라 관련 뉴스입니다. 이번 달에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 CEO가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와 같은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 내년까지 사이버 트럭을 연 20만 대, 그리고 2025년까지는 2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고요. 생산이 초기 설계보다도 훨씬 어렵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12만 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의 생산을 전망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야수 모드 버전도 있다라는 함께 예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방탄 강철을 이 패널을 옵션으로 함께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야수 모드라고 하는데요. 일단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